SM은 왜 쿨하게 샤이니 열애를 인정했을까? 역시 예상대로 신세경 중현 열애설 때문에 후폭풍이 몰아닥쳤네요. 신세경 양은 악플로 미니 홈피를 닫았고 안티카페가 생기는 것은 물론 소속사 홈페이지까지 테러를 당했다고 하니 역시 아이돌의 연애는 쉽지 않은 듯합니다. 종현군의 팬클럽에서도 회원들의 반발이 있는 등 일면 손해가 막심한 듯한 모습인데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물론 사진이 너무 다정하게 나와서 열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치닫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너무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신세경 양이야 예전에도 남자친구가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죠. 그건 자기가 사랑하는 스타를 남자친구 이상으로 생각하는 아이돌 같은 팬덤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SM 소속 가수들의 열애설은 그동안 거의 묻히거나 터진다 해도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한 친구 사이다라는 식으로 마무리하려 했죠. 믿건 믿지 않건 가네요. 그러나 이번 소속사 열애 인정 사건 뒤엔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 팬들은 잃고 대중적인 관심을 얻다. 처음에는 SM에서 샤이니의 열애를 왜 인정했을까? 등 떠밀리듯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샤이니? 종현의 열애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대중들은 믿지 않았을지언정 팬들은 믿지, 아니 엄밀히 말해 믿고 싶어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우리 종현이가 아니라잖아. 하는 말로 감쌌을 게 틀림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팬들을 버리고서라도 이렇게 쿨한 인정의 뒤에는 샤이니의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일단 샤이니 열애설이 가장 큰 수혜자는 다름 아닌 샤이니 본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샤이니는 팬덤 내의 그룹 이상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인기가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타입은 아니었죠. 게다가 동방신기처럼 팬덤이 거대했던 것도 아니고요. 샤이니의 팬들이야 우리 종현이 돌려줘 라며 성토를 하거나 애정이 식을지는 몰라도 대중의 입장에서는 신세경이랑 사귀는 종현이 대체 누구냐? 라는 반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각종 예능이나 인터뷰에서도 신세경 종현 커플은 활용될 수 있는 소재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일정 부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세경 양은 지붕 뚫고 하이킥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한 데다가 청순 글래머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꽤 매력적인 여성이니까요. 광고에도 다수 출연하고 있고요. 그런 시쳇말로 핫한 셀러브리티와 사귀는 건 팬들을 제외한 대중들의 눈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샤이니의 종현은 누구길래 신세경이라는 연예인을 사귈 정도냐? 라는 부러움의 시선을 동반해서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신세경 양 측에서는 팬들의 미움과 여러 남성 팬들의 실망을 동시에 얻게 되었으니 별로 달가운 일은 아니랄까요. 게다가 배우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 아이돌 가수와의 열애설은 일정 부분 장애가 되기도 할 거고요. 무래도 아이돌은 10대에서 20대 취향일 수밖에 없으니 신세경 씨의 이미지가 나이에 비해 조숙하고 숙련된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은 그 이미지가 퇴색된 느낌이 있네요.
차라리 아무 이미지가 없는 일반인이나 같은 배우였다면 상황은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샤이니 소속사에서는 종현을 하나, 일터라도 아직 네 사람의 샤이니가 남아있으니 종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샤이니에 대한 대중성을 확보하고 나머지 세 사람의 팬덤까지 잡으려는 전략을 펼치는 듯합니다. 사실 샤이니의 종현 팬이라고 종현만 딱 좋아하기는 힘들거든요. 종현을 제일 좋아하지만 태민이나 운유, 민호, 키를 2순위로 두고 있는 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주 보면 정든다고 종현을 보면서 다른 멤버들도 같이 두고 보며 예뻐라 했을 테니까요. 어쨌든 종현에 대한 사랑은 포기한다고 해도 샤이니라는 그룹 자체에 대한 사랑은 쉽사리 포기할 수 없을 거라는데 예상이 미쳤을 겁니다. 물론 쿨하게 샤이니 팬을 포기하는 팬들도 나오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팬들을 종현 열애를 통해 끌어당길 수 있다고 믿은 듯 합니다. 그들이 입는 의상 하나로도 회의가 열리는 그런 칼 같은 소속사에서 이런 계산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기는 힘드니까요.